꼴보기 싫은 뒤져라 뭐 이런 댓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뭐 정치적인 발언하고 막 이런 거에도 막 하트를 다 눌러놔가지고 그래서 니 하지 마. 저 직접 받았거든요. 어. 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 꽃갈 꼰씨 105파 38세 손 꼰 데이락 합니다. 내 인터뷰가 처음이라. 우리 기자 선생님은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요? 어. 저 예지류. 예지류? 네. 예씨야. 유씨죠. 류예지. 류예지? 네. 그럼 유예지라고 하면 되지. 우르는 논리나 지금? 에이? 그럼 뭐 하면 됩니까? 그래서 이제 어. 아까 첫 질문. 응? 첫 질문이. 어, 나 인터뷰가 처음이라 나 몰라. 네. 이 꼰데이 시작 배경, 꼰데이 채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개그맨 김대희 근마가 연락이 와가 지 뭐 이제 뭐 개그 콘서트인가 그 없어져가지고 아. 어, 지 이제 시간이 남아둔대. 그러면서 지는 이제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, 형님도 그 집에서 그 놀고만 있지 말고 어. 어, 그 유튜브 한번 뭐 소소하게 한번 시작해 보이소. 어. 그리고 가가 이제 뭐 권유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내는 대박나고 금방은 그 쫄딱 망했대 보니까. 망할만해요? 어 망할만했더라. 참. 그럼 이제 곧 100만 명 돌파하실 텐데. 응 겁나. 또 가면. 겁나. 어? 왜요? 근데 사실 솔직하게 이거 뭐 배부른 소릴 수 있는데 99만 9천에서 뭐 멈췄으면 좋겠어. 어머. 왜냐하면은 그 심이 어떤 선배님이 갑자기 그 밥 먹으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0만 되면은 스커트인가 그 앉았다 일어나는 그 1000개 그 공약을 걸락해가. 아 100만이면은 100개 하면 되지. 와 그럼 1000개를 하라 그래. 100만 개 안 하는 게 어디예요? 그래 얘기하더라고. 아 진짜? 그 100만 개 하실래요? 그래서 1000개 할게요. 근데. 근데 제가 봤을 때 2년 전에 그 댓글 관리 직접 하신다고 봤었는데 지금도 봤어요? 해요. 어. 그 내 요 밑에 아들 그 아들내미한테 내 맡겨놨더만 이 새끼가 유민상 편에 꼴보기 싫은 씹돼지 뒤져라 뭐 이런 댓글에도 하트를 눌러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거에 다 하트 안 읽어보고 막 누른 거야. 그 뭐 정치적인 발언하고 막 이런 거에도 막 하트를 다 눌러놔가지고 그래서 니 하지마 이 새끼야. 제가 직접 받았거든요. 어, 아무도 못 믿어. 이게 제가 조회수가 좀 높은 영상들 인기 순을 봤거든요. 네. 근데 거의 다 먹방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밥 먹자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먹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게 잘 나와. 특히 그 이제 밥도 밥이지만 술 잘 먹는 사람이 나와도 잘 나와. 그 지상렬 씨 같은 경우에도 술을 잘 먹으니까. 그러면은 저 그게 좀 궁금했어요. 거기에 음식이 매우 바뀌더라고요. 네. 그 선점은 좀 어떻게 하세요? 그거는 일단 그 승현아 그 인터뷰하는데 그 이제 카톡 보고 그런 거 아니다. 어? 집중해야지. 뭐, 질문이 뭐였더라? 음식. 음식은 일단은 밤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. 그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 먹고 싶은 걸로 일단 차리고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아들내미하고 그 아들내미 친구들 그 사가지 PD하고 로봇 PD가 있는데 이 아들이 셋이서 어느 순간 남자 게스트가 나오면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중국집에 시키더라고. 무조건 짜장면. 근데 제가 그 영상들을 봤을 때 이게 100% 좀 애드립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. 어느 정도 틀은 있지만 100% 애드립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게 아니고 100% 애드립입니다. 예. 그러면 게스트가 되게 좀 부담을 느끼진 않나요?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는데 그래서 얘기해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억지로 웃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밥 한 끼 먹으러 왔다 생각하고 한 시간 정도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뭐 얘기하면 됩니다. 그래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. 그러고 또 내가 또 편하게 또 잘 이끌어내잖아.
그런 거 좀 우리 예지가 좀 칭찬해 주면 좋은데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요즘 이제 스스로 아 그렇구나 어. 어, 내가 잘했어 아. 어, 그렇게 된 것 같아 잘 받치주고 어, 끌어내고 어. 어. 그쵸 근데 이게 아까 그 한창... 승현아 그 팔짱 끼고 그래 보면 안 되지 그 어른 한 또 팔짱 끼려고 그랬어 3학년 7반? 응? 23년? 23년이면 이마 아들뿌리야 니는 그래 어 그래서 아니 질문 까먹을 뻔했어 아 그래서 아까 그 3분의 1은 응? 여기서 아 잠깐 너무 웃겨 그 이게 지금 밥 먹자는 완전 온데이 안에서 고유 코너처럼 자리를 잡았잖아요 에, 그래 됐죠 왜냐하면 뭐 그 밥 먹자가 제일 잘 나오니까 그쵸. 버릴 수 없지 근데 밥 먹자는 데리고 가면서 또 다른 좀 새로운 코너 키워보고 싶으신 코너가 있으세요?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그냥 고독한 밥 먹자 어 그러니까 밥 먹자 이런 뭔가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예진이는 한마디로 계속 그 처먹기만 할 거냐 아,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사연이 있어 어 뭐죠? 사연이? 왜냐 밥 먹자를 한참 하다가 내가 잠깐 쉰 적이 있어요 계속 밥 먹자면서 먹으면서 약간 좀 뭐라카노 뭐 요즘 현타? 아들 말로 현타 현타가 왔어 내가 이거 내 먹방 유튜버도 아니고 내 먹으려고 이거 맞는 거 아닌데 나는 코미디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 밥 먹자 이제 좀 접자 그만하자 어? 새로운 코미디 코너를 도전하자 그래서 뭐 이상한 거 했어 소고기 할아버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소고기 할아버지 뭐 분장해서 뭐 코미디 있고 꽁트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안 나와 조회수가 드럽게 안 나와 어... 그 잠깐 그 세월이 한 뭐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침체기 그때 그래서 아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해봤어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만 그거야 알고리즘이 내를 먹방 채널로 인식하고 있다 코미디로 절대 인식 안 하고 있다 뭘 먹어야 추천해준다 그러면서 아들이 우리가 기계를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맞춰줍시다 기계한테 그래 우리가 졌다 그럼 먹자 다시 그래서 시작된 게 다시 밥 먹자 혼밥 먹자 같이 먹자 응? 때로 먹자 콩밥 먹자 맞아 콩밥 먹자 했어 응? 하여튼 묵자 시리즈로 가니까 다시 살아난 거지 그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돼요 좀 부르고 싶은 게스트분 있으세요? 마동석 씨? 괜찮다 이번에 범죄도시 3 나왔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또 그 양반 또 팬이라 그것도 내가 또 그 소시적에 좀 쳤거든 네 이제 그 해운대 완반지라고 내가 좀 쳤어 그래서 마동석 씨하고 한번 또 다이다이로 한번 요거는 좀 내가 실수한 걸로 합시다 이게 아마 야마로 나갔으니까 마동석과 다이다이 오네 다이다이로 장기 아유 갑자기 아까 약간 이렇게 주먹을 드셨는데 아니 이게 딱 화이팅 장기가 털리려나 <내가. 웃음> 아 텐아시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항상 끼니 그러지 마시고 꼭 밥 챙겨 드셔 밥 먹자